자, 매일 아침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왓츠업 함께해 주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 시장에 왓츠업 확인해 볼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실적들 아주 뭐 네.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장 끝나고도 또 여진이 남아서 네. 또 주가들이 좀 변동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세 군데가 있죠. 코카콜라, IBM,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였는데 뭐 코카콜라부터 하면은 사실 작년 내내 김빠진 콜라였거든요. 네, 근데 뭐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실적을 기대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이 22억 5천만 달러를 했고요. 자, 근데 여기는 제가 좀 좋게 보는 게 지금 2018년 이후에 네. 처음으로 코카콜라 가격 올립니다. 아, 맞습니다. 네, CEO가 이야기했더라고요. 예, 가격을 올리면 이거는 뭐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점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코카콜라가 뭐하고 항상 비교하면 이제 펩시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쵸? 펩시콜라는 사실 매출의 반이 식품에서 나옵니다. 과자라든가 이런 건데 단순히 이제 코카콜라는 뭐 음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그 반면에 펩시는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 비대면에서 집에서 과자랑 많이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코카콜라가 이번에 이제 치고 올라가고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이 코카콜라의 주식의 상승에 대한 동력은 더욱더 뭐 갖추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코카콜라의 실적 새벽 배송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해드린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배송은 또 공교롭게 먹을 거 코카콜라 기업이었고 네. 자, 다음은 이제 IBM을 좀 살펴볼까요? 네, IBM 이번에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을 상회했죠. 원래 어닝 퍼 쉐어를 1.63이었는데 1.77까지 지금 나왔고요. 네. 매출도 지금 4분기 하락했던 거를 뒤집어서 이제 0.9%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로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뭘까요? 클라우드 기업을 두 개나 인수를 합니다. 그 사이에 아. 레드햇이라는 것 하고 등등 하면서 사실 IBM이 사실 세계 강자였지 않습니까? 군림하고 그쵸. 있었는데 지금 아마존이나 IBM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밀리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강화하기 위한 두 군데 그러니까 성장성을 얼만큼 뭐 확보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강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더 치열한 경쟁력 그리고 IBM의 옛날에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로 다시 가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요. 앞으로 일어날 이 IT계의 이제 수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IBM의 숨은 얘기는 IBM이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반도체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전쟁에 IBM이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한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 아침 이제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새벽 배송으로 종목과 관련된 실적들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IBM이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분, 1년 만에 좋은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2.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인데요. 네. 일단은 시간의 거래에서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오네요. 2.15%까지 애프터 아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중요한 거는요. 지금 뭐 백신이 하고 이제 여행을 할 수 있게 돼갖고 네. 과연 지금 항공주를 사야 될 건지 안 될 그러니까, 건지에 예, 그 뭐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분명히 백신이 다고 이제 여행이 많이 다녀서 항공주도 올라갑니다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이에 지금 뭐 신용융자 5억 7천만 달러 단기 회사채 발행한 거 또 거기에 57억 달러짜리를 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 상태가 나쁜 것에 대한 지금 평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짐 로저스가 얘기한 여행주, 항공주 이거 굉장히 지금 핫해질 수 있는 바로 직전까지 와 있다고
저는 뭐 믿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실적 발표 후에 충격이 좀 큰 것이지 오히려 다른 여행인 항공주들은 조금 봐도 괜찮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견을 이번 주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델타도 일단은 괜찮은 실적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으니까 다른 항공주들도 한번 잘 살펴보는 힌트를 최영호 고문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다음 마치업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다음 마치업은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일 정상회담이었는데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의 느낌이 느껴졌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 항상 린치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평양 인도 태평양의 어떤 주축으로 안보의 주축으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진짜 우리하고는 뭐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대만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 얘기가 나오고, 제일 재밌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뭐죠? 이번에 갔는데 만찬에 거부가 당했어요. 누가요? 스가가 바이든하고 만찬하자 그랬는데, 네, 백악관에서 노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점심에 햄버거 먹고 끝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이 아니라서 만찬은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일 간에 이런 정상이 만난 후에 대만이라는 국가명을 표기한 게 52년 만입니다. 1969년에 닉슨이 했을 때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대만을 끌고 나온 이유는 뭐 다 아시겠죠. 중국과의 그런 어떤 대척점에서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 현재 뭐 블링컨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태평양에서 상황을 지금 있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다. 즉 중국 그 남진아에서의 뭐 어떤 무력 시위 이런 것들을 그만하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분명히 우리도 이제 다음 달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 네. 하고 또 그러면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오라가라 이제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잘 지금은 줄을 서야 되는데 어떤 기술적인 뭐 어떤 지혜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원칙을 먼저 좀 정해놓고 거기에 틀려지면은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 뭐 양다리를 타는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좀 원칙을 조금 더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뒤에 줄 서라 이런 식의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로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쪽에서는 이제 한한령 해제할 것 같은 느낌들의 그렇죠.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또 뭐 이재용 부회장 뭐 사면해서 미국에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해안에 결정을 내릴지 우리도 잘 지켜보고 추이를 다음 달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